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달까지 늘어난 여의봉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휘둘러요?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초에 60도만 휘둘러도 여의봉의 끝은 대략 4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움직여요. 빛의 속력보다 빨라지죠? 그럼 이건 정말 빛보다 빠른 건가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보죠. 막대기는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졌어요. 철강보다 강도가 100배나 크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강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도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볼까요? 지구라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죠? 지구의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긴 막대기를 세워서 지구가 자전할 때 함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빛보다 빠르겠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막대기 끝에 작용한 힘이 반대쪽 끝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힘은 원자들의 충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힘의 전달 속도는 음파의 전달 속도를 넘을 수 없어요. 음파가 원자들의 진동으로 전달되잖아요. 이 막대기는 힘의 국소적 전달 때문에 점점 휘어지다 부러지거나 끊어질 거예요. 재밌었다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